자, 법인영업 18번째 강의입니다. 균등배당, 차등배당 보시죠. 우리 앞 시간에 주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플랜 중에 하나가 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할 때는 요거는 주주의 권리 중에 주주가 만약에 주주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들 중에 이렇게 100% 혼자 주식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배당도 오로지 갑 대표 혼자만 받는 거잖아요. 이러면 배당 못 받습니다. 잘. 왜냐하면 소득세 무서워서. 배당금 관련해서 이제 소득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실 건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100%를 다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배당금도 혼자 다 받는 거잖아요. 1억을 배당한다고 볼때 우리 종합소득세 구조에서 보시면 종합소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소득세는 종퇴양입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2021년 현재로 보면 종합퇴직 양도죠. 그러면 종합소득이 다시 또 나눠져서 2배사 근연기가 되죠. 이자배당사업, 근로연금기타. 그러면 여기 이자배당 요거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얼마까지만 분류과세죠? 2천만 원까지는 15.4%. 2천 초과하면요? 초과분. 이게 어디로 가요? 종합소득 합산이 되죠. 네,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합산이 된다. 그러면 이 앞쪽 그림에서 지금 조금 아까 1억이라고 하면 이 중에 불과 얼마만 2천만 원만 15.4. 다른 이자 소득이 없다고 할 때, 이자랑 배당이랑 합산이니까, 나머지 8천만 원이 어디로 가요? 종합소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만약에 이 대표가 연봉이 3억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공제를 뭐 이렇게 받지도 못하겠지만, 종합소득 공제를 1억이라고 가정해도, 공제가 1억이면, 남는 과표는 얼마예요? 2억이 남겠죠? 그럼 우리 소득세는 8단계,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래서 과표가 2억이면 어디 들어가요? 1억 5천보다는 많고 3억보다는 작고 요 사이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1억 5천은 초과하고 그다음에 3억 이하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